성함? 장형석입니다. 직업? 바이오 신약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럼 연봉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적게 받진 않습니다. 에너지란? 모든 인류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해보셨나요? 네, 직접 받아보진 않았는데요. 이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난치성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약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이란? 기존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꿈의 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을 한 단어로 소개해 주세요. 저는 암 치료 분야의 어벤져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 학자입니다. 123-45 explosion. In the instant the lid is thrown off the reactor, oxygen rushes in. It combines with hydrogen and superheated graphite. The chain of disaster is now complete. 네,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면 대량의 방사선의 노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의 근대사와도 많은 관련성이 있는데요.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때 인류는 방사선 에너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태,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방사선이 얼마나 인류에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각국 정부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 에너지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방사성 에너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위험하지만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된다면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방사성 물질이 없으면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영상의학 장비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치료에도 문제를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CT, 펫CT 이 모든 영상의학 장비가 방사성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요오드 그리고 루테슘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갑상선암 그리고 전이성 전립선암 같은 난치성 암들의 치료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하여 각종 암치료법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법, RIT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암과의 전쟁을 벌인 지도 약 1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법은 기존 화학적 항암제와 더불어 임상에서 약 70년 동안 활용해 오던 치료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방사성 요오드가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는 우리가 섭취를 하면 자연스럽게 갑상선으로 가게 됩니다. 갑상선에는 요오드 펌프 기능을 하는 니스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방사성 요오드는 우리 갑상선으로 가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서 기존의 갑상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는 기존 화학적 항암제와 다르게 암세포의 DNA를 물리적으로 파괴시켜 암세포를 사멸에 이르고자 하는 방법으로 현대의학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치료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 이외에 다른 암들의 경우 방사성 동위원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매우 어려웠고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짧은 반감기로 인해서 실제 임상에 한계점을 보이면서 기존 화학적 항암제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던 형국이었습니다. 이러던 중 방사성 동위원소인
루테슘 177이 발견되었는데요. 아,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루테슘 177번이 있습니다. 루테슘 177은 암세포에 표적이 가능한 항체 또는 타겟팅이 가능한 저분자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옥소도 트리오타이드, 흔히 도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링커가 함께 개발이 되어지면서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전이성 전립선암에 접목하는데 최근에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이외에도 폐암, 간암, 그리고 뇌종양과 같은 각종 난치성 암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RIT의 현 주소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있고, 그리고 아스피린을 최초로 개발한 독일의 바이엘사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를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항암제가 화학적 반응을 통해 생물학적 기작에 영향을 미치며 암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하는 기작이라면,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는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방사성 에너지에 의해 물리적으로 암을 사멸시키게 하는 기작입니다. 그래서 기존 화학적 항암제에 내성 이슈를 해결할 수 있고 치료 효과 면에서 확실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의 확장 속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다양한 RIT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회사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노바티스나 바이엘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최소 수천억이나 수조에 인수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화학생물공학자로서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의 한 계열사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버클리로 박사 후 과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와 함께 연구하던 많은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이 실리콘밸리와 매우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요. 네. 저와 함께 했던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애플이나 구글이 아닌 처음 들어본 스타트업의 임원이나 아니면 공동 창업자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저도 한번 창업을 한번 앱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애플하고 구글이 저런 건 아닌가요? 네. 한국에서도 20년 전에 1차 벤처 붐이었던 닷컴 열풍을 통해서 무명 엔지니어들이 일어나서 현재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굉장히 큰 대기업들을 만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2차 벤처 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한 것을 정말 잘한 것이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융합이 되는 일이 굉장히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인 신타 파마소티컬의 대표도 물리학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의 기반 기술로 나노 기술이 2000년대 초반 국가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고 각종 인력과 인프라가 대한민국에는 풍부합니다. 이 반도체 기술의 기반 기술로 나노 기술이 2000년대 초반 국가 단위의 대규모의 투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최고의 기술, 인력, 그리고 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나노 기술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분야에도 접목이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 회사는 나노 기술을 앞세워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어벤져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계 최초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를 암세포에 효율적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자성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였고 이를 특허화시켜 주요국에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대한민국이 반도체처럼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가 갖지 못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풍부합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서도 보면
한국의 학생들이 항상 연구 그룹에서 최상위 포지션에서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력들이 바탕이 된다면 언젠가 대한민국에서도 테슬라, 아마존, 구글과 같은 이런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이나 젊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도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성공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언젠가 대한민국의 바이오메디컬 분야가 세계를 선도하는 날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러한 작은 경험이 씨앗이 되어 젊은 창업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해 나가는 길이 있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강의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